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네요. 아, 네.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인수를 하기로 투자합의서를 체결했고, 만약 안 되면은 이제 다른 업체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의 그 계약입니다. 일단 투자 합의서만 체결한 상황이고요. 예, 최종적으로 네.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합니다. 지금 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의 2조 원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나그룹이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49.3%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5천억 원,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4천억, 하나에너지 자회사 세 곳, SIT랑 하나에너지 싱가포르, 하나에너지 재팬이 1,000억 원 해가지고 지금 합치면 2조 원입니다. 그래서 네. 2조 원을 하나그룹이 다 출자를 해가지고 유상증자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MOU를 체결한 뒤에 만약에 하나그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토킹 호스 매각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 입찰이 이게 만약에 그 무산이 됐을 때 붕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투자 합의 계약 체결 후에 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할 거고 경쟁 입찰이 무산이 되면은 인수 예정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그룹이 일단은 앞으로 나선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투자 유치 및 거래 종결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한 거고 오늘부터 경쟁 입찰 공고가 나갑니다. 3주 동안 입찰 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고요. 최대 6주 동안 실사를 진행해서 최종 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가져가게 되면은 육해공 중에 지금 없었던 해군에 대한 네. 부분을 퍼즐을 맞춰서 육해공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방산기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육해공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셈인데요. 한화는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처음이 아니었죠? 네, 2008년에 한화, 포스코, GS, 두산,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 의향을 내놓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흥행을 기록을 해서 당초에 4조 원, 5조 원, 지금 2조 원이니까 그 당시에 두 배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더더욱 비싼 가격이었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니까 그거에 네. 비해서 생각하면 반토막이 났으니 얼마나 많이 깎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수 가격이 8조 원에서 9조 원까지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9조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그룹 2조 원이니까요.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그 이상 깎인 거죠. 하나로서는 잘 된 거겠네요. 네.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하나그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버리면서 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조선 3사로 계속해서 상선 분야에서만 그 어떤 포커스가 맞춰진 가운데 10여 년을 흘러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이 마지막으로 그냥 이 그 조선 3사를 조선 2사로 통합을 해서 그냥 쌍두마차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빅딜을 시켜서 하나로 합쳐버리고 나머지 빅3 중에 하나인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빅2로 만들어보겠다.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또 걸림돌이 생겼죠. 그 반도체에서도 보면은 ARM을 자꾸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퀄컴이 55조를 제시를 했으나 퀄컴이 ARM까지 먹어버리면 퀄컴은 팹리스 기업이고 ARM은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퀄컴이 세계를 평정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독과점 문제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그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요즘에 또 삼성전자의 ARM 인수 뭐 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도 ARM을 혼자 그렇게 되면 퀄컴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 독과점 문제를 들고 나와서 뭐 삼성전자랑 뭐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20, 20, 20씩 먹는 방식으로 해야지 겨우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각 나라랑
그 관련 기업에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물한 개구리였으면은 아무도 상관 안 하죠. 너네 기업끼리 합치든 말든 합종영을 하는데 아무 신경을 안 쓰죠. 하지만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뭐 제약바이오는 아주 형편이 없잖아요.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100날 합쳐봐야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조선산업은 다르죠. 현대중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합쳐버리면은 세계 조선산업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를 한 거예요. 특히 EU, 유럽에서 반대를 해버렸기 때문에 세계 1, 2위가 합쳐버리면 조선산업을 다 먹어버리니까 독과점에서 가격도 자기 맘대로 하고 이래버리니까 통합을 불승인했어요. EU에서. 이게 하나라도 반대하면 승인이 안 돼버려요. 네. 그래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2019년 이후에 3, 4년이 흘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사가 아니라 방산 쪽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그래서 덜할 수도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상선 쪽이 매출 비중이 85%고 우리가 알기에는 뭐 전투함은 사실 뭐 우리 눈에 잘 안 띄니까 뭐 군함 만드는지 잘 노출이 안 되고 방산 비중이 15%니까 별로 뭐 저기를 안 했죠.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랑 합친다고 해버리면은 조선산업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부분을 왜냐하면 하나그룹은 예전에 삼성테크인을 인수하면서 삼성전자가 방산을 포기한 것을 받아와서 방산산업을 시작했고 이름도 한국화약이잖아요. 이번에 지금 뭐 여의도 불꽃축제 3년 만에 열리는데 거기서 한국화약에서 다 제공하죠, 폭죽. 그러니까 거기 네. 한국화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대우조선해양의 방산을 노린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피해갈 수 있겠죠. 대우조선해양 방산은 별로 약한데 우리는 그 방산 보고 하는 건데 이러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그 실패했던 때보다는 방산 쪽에 중심을 맞춘 하나그룹이 인수를 한다는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그룹은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군함 건조 능력을 가장 중요시 본 것 같던데요. 네. 지금 뭐 하나디펜스가 지금 뭐 저기 그 큰 수출 계약을 했잖아요. LIG 넥슨도 네. 그렇고 지금 폴란드가 특히나 많이 가져가는 건데 하나디펜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뭐 굉장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 저거 누리호 나로 뭐 여기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관할을 했고 뭐 우주항공 분야네. 근데 우주항공 분야는 지금 돈이 잘 안 되고 하나디펜스 자회사의 하나디펜스에서 나오는 방산 매출이 거의 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K9 자주포 모양은 탱크처럼 생겼는데 그냥 포 날리는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을 대거 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주로 육군 쪽에서 다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디펜스가 지금 또 K9 자주포 말고 레드백이라고 지금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호주가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독일의 링스 장갑차랑 이거 두 개 놓고 겨루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나디펜스 레드백이. 근데 뭐 유리한 부분이 여러 부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은 이제 호주는 사막이 많아서 사실 뭐 호주 그 좀 여행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뭐 영화 보시면 무서운 영화 되게 많이 있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그 사막이 네. 너무 많아 가지고 저기 밖으로 나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1년에 몇만 명씩 그 실종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실화가 엄청 많이 있는데 영화가 끔찍합니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죠. 근데 그것처럼 사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막을 달리는데 내구성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 사막을 달리는데 거기 지뢰가 심어져 있다. 그럼 장갑차 지뢰에 터지면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전의 장갑차들이 그 우리 뭐 무한궤도라는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 가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궤도로 계속 도는 거죠. 그게 보통 철제궤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파편이 날아가면은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근데 이 레드백 같은 경우는 고무궤도예요. 그게 왜 유리하냐면 아까 호주의 사막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막에 계속 오랫동안 달려야 되고 그 사막지형에 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충격을 흡수하려면은 철제궤도보다 고무궤도가 유리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레드백이 지금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이랑 레드백의 그 육군, 호주 육군의 주력 장갑차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지금 그 저기 서 있어요. 시험대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시스템은 뭘 하나요? 지금 KF-21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는 F-35나 이런 미국의 전투기인데 우리나라 그 사고 나는 거 보면은 F-5 이런 거 쓰고 있거든요. 물론 전투기의 어떤 수명이 30년 정도인데 그 쓰던 거를 중고를 우리나라가 막 시험으로 쓰다가 그 조종사분들이 사고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 걸 만들어야 되니 F 앞에 K가 붙은 거죠. 우리 KF-21 보라매라고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비행기의 그 차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뭐냐? 눈이죠, 눈. 만약에 눈이 정말 막 정말 독수리의 눈을 갖고 있다. 그러면 3대1로 싸워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걔네 눈이 맹꽁이라면 3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눈, A사 레이더, 그걸 맞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눈이 없으면 아무, 그냥 눈을 막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요 공군 쪽, 그럼 공군 쪽도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이. 근데 이제 해군 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군 쪽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군함 특수선 분야 국내 1위 함정 건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장보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 다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그 장군님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어떤 능력 이 분야도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네. 2011년에 해외 잠수함 수출을 최초로 성공한 게 대우조선해양이고 이때 대우조선해양이 해외 잠수함 수출을 성공하면서 한국이 세계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핵무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뭐 아까 전에 뭐 스텔스기에 장착을 하더라도 발각이 될 우려가 있다면 뭐 스텔스기 잘 발각이 안 됩니다. 골프공보다 작게 잡히기 때문에 핵 잠수함이 또 있는 거죠. 바다로 들어가서 해저에서 쏴버리면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일단 잠수함 기술이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그 발전을 시키고 있다. 국내 잠수함 22척을 수주해서 최다 수주가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수주를 한 것 중에 16척은 지금 인도가 됐고 6척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 작년에 최근에 한 것은 한국 기술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우리나라 그동안 1,000톤급을 만들었었는데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해군에 인도했고요. 2021년 작년 10월 달에는 5,600톤급의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함을 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조 중인 6척 중에 그 잠수함이 장보고3가 있는데 장보고3 중에 배치2 2번함 이게 2026년 건조 완료로 2028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2021년에 최초로 해외 잠수함 수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무슨 국방 전시회가 열렸는데 슬로바키아에서 그 전 세계를 뛰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직접 참관을 했잖아요. 폴란드도 그렇지만 슬로바키아도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 해외 수출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지금 뭐 하나디펜스가 호주에 레드베크 사업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대우조선해양도 호주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아까 레드백이라는 것도 그 독일의 링스 장갑차랑 두 개 놓고 호주 육군의 차기 그 장갑차를 지금 다룬다고 했잖아요. 잠수함도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호주가 콜린스급 잠수함 6척 교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때마침 이거에 맞춰서 대우조선해양이 호주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장보고3 잠수함 모델 2종을 소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아까 말한 대로 상선의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선이 이제 들어서야 조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아까 네. 전에 2008년에 원래 인수될 뻔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그 순간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수함의 건조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해양 특수선 부분 매출이 2019년에는 2조 6,377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조 8,739억 원으로 줄었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7,397억 원으로 완전히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방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기업이 데려가서 이 부분을 총괄 지원을 해주는 게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렇게 돼서 네. 대우조선해양을 만약에 하나그룹이 데려가면 이제 육해공이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육해공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레드백까지
육군 쪽에서 굉장히 강력함을 갖고 있고 네. 또 다른 자회사인 하나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KF-21 우리나라의 전투기의 눈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그 한국국방연구원과 같이 개발을 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국방연구원이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나 시스템이 했죠. 그래서 공군 쪽에서도 지금 라인이 있고요. 네. 해군 쪽에서 라인이 없는데 이제 대우조선 해양에 군함 건조 능력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육해공의 통합, 아우르는 지금 방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축포를 한국화약의 축포로 여의도 앞에서 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한화의 자산이 이제 100조 원에 달하게 되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대우조선은 뭐 급등세를 보인 반면에 한화는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양사의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 인수하는 쪽에서도 안 좋죠. 지금 왜냐하면 인수하는 쪽에서는 항상 부담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통 M&A 할 당시에 인수를 당하는 기업이 주가가 오르고 인수를 하는 기업은 일단 당장의 재무적 부담, 뭐 먼 미래의 비전보다는 그리고 방산이 하루 이틀 만에 건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한화그룹은 지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당장 돈이 들어간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상 LIG 넥스원과 합쳐서 태조 이방원 그 시기에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 방산주가 뜨겁게 올랐기 때문에 이격에 대한 부담도 함께 했었던 거죠. 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은 어땠나요? 태조 이방원의 조선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 혼자 갔잖아요.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이격의 부담이 덜하다는 부분까지 그 긍정적인 부분까지 합쳐져서 네. 대우조선해양은 급등이 일어났고 하나그룹은 오히려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그룹도 아까 마찬가지로 육해공 중에 하나의 마지막 퍼즐 해군 그 부분을 지금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좋은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중점적인 회사가 되겠죠. 이게 11월 달에 중요한 또 부분,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또 있죠. 지금 하나그룹이 지금 한화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라는 지주회사는 한국화약인데 여기서 이제 여의도 불꽃축제 때 한국화약에 폭죽을 엄청나게 쏟아부을 거예요, 이번에. 지금 유람선을 타고 폭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가보시길 바라고. 하나가 지금 하나의 방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하나 디펜스 자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통합을 시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하나 갤러리아라는 우리 그 압구정의 갤러리아 백화점 하나 있고 대전의 갤러리아 그거 있죠. 비중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아예 떼어내서 물적 분할을 하고 방산 부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몰아주는 게 11월 1일 날 김동관 부회장의 어떤 지금 직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동관 사장의 그 지금 요 야망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하나 그룹의 전체 방산 담당하는 부분이 모이게 됩니다. 그 전에 대우조선 해양의 이 부분, 요 해군의 그 건조 능력을 흡수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11월 1일을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 그룹에게도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아까 그런 말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M&A를 당하는 입장인 대우조선해양이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대우조선해양에게 몰리겠지만 네. 11월 1일 앞두고 한 달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하나그룹에도 나쁘지 않고 그중에서 사실 핵심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방산 부분이 합쳐져서 모이는 그 중첩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 초에 방산 부분이 하나로 모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 한화도 지금 주가적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한화도 좋고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